You so fucking precious when you smile. 야, 그 뭐냐?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이냐? 야, 그거 왜 나한테 자꾸 해달라는 거야? 형, 에픽 세븐 한 번만 해줘. 진짜 재밌어.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아, 죄송합니다. 말할 텐데. 다 에픽 세븐 해달래. 형 오타쿠야? 아니야. 나 오타쿠인데? 형, 그럼 에픽 세븐 할 거야? 할 거야. 그게 뭔데? 형, 에픽 세븐을 몰라? 오타쿠면서? 형, 오타쿠인데 아인슈타인 걔로 나라? 이론 아냐고. 모르잖아. 근데 걔들은 날, 야, 안다는 생각에 계속 지는 거야. 아, 그래서 궁금해서 에픽 세븐에 대해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니야, 다를까. 새로운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세아스토리라는 그분이 있어요. 버추얼 유튜버시는데. 와우! 저는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를 하니까 그냥 유명하신 분 아시잖아요. 키즈나 아이나 아니면 타고야 루나 같은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대표 주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한국에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도 이런 버추얼 유튜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봤는데 와우! 아니나 다를까 여코나 아이리한테서 갈아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풀 닉네임은 세아스토리라고 있는데 뜻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라는 뜻. 좋잖아요. 근데 영상들 몇 개 보면은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게 더 와닿아요. 더 잘 어울리더라고. 두 번째, 일단 외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합격이요. 무조건 합격. 왜냐? 덕후들용 완장할 만한 요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초커, 백치미, 연상, 트윈테일, 에스라인, 그리고 이런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라면 어쨌든, 아, 참고로 달인 없어요. 아직 개발비가 없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캐릭터 컨셉. 세아가 영상 시작 전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막 초하이테크 신개념 어쩌고 저쩌고 울트론님 충성충성 스카이넷님 환상 믿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오버테크놀로지 AI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하는데 보다 보면은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햄버거 알지? 난 그런 느낌이야. 아, 싫은 거 아니고 난 그런 느낌을 오히려 더 좋아해. 편해서 좋아. 외견 나이는 자기 말로 2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40대예요. 정신 연령이 40대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경력 있는 시립 같은 느낌이라 좋아. 아니 좋잖아. 아,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고 빨고 제껴가지고 이건 뭐야? 광고 받았어? 라는 느낌 받으시는 거 압니다. 차라리 광고였으면 좋겠네요. 광고였으면 태아라 하하오하고 에이 밥도 먹고 세아는 에너자이저 배터리 먹고 나는 그냥 밥 먹고. 아, 저 말하면서 슬퍼지는데? 아니야, 세아가 내 영상에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 달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어쨌든 영상도 많이 올려줬으면 싶은데 양심적으로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냥 제가 할 만은 아니라서 그냥 마음 편할 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먹고 사니까. 어차피 제 인생에 여자친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봐 그게 다 여자라고 생각해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별은 엄청나게 먼데. 또 저는 이미 멀리 왔어요. 제 영상 조금만이라도 본다면 다 압니다. 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 하루에 저는 차원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낮추라고 하는데 난 그냥 차원을 낮출게요. 차원을 낮춰야 되겠어. 그게 내 인생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왜 세아 영상을 뒤늦게 알았는지. 난 너무 일찍 태어났어. 세아 영상 때문에 인생의 절반 손해봤습니다. 눈물 나네요. 그래도 최고다 세아짱! 시공 좋아!